안녕하세요. 쇼퍼스 김용의 첫 번째 작품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의 GV를 진행할 쇼퍼스 프로젝트 매니저 윤태균입니다. 저희 쇼퍼스 프로젝트는 26편의 단편 영화를 6편의 옴니버스 영화로 구성해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편씩 롯데시네마 단독으로 개봉하는 독립 예술 영화 개봉 프로젝트입니다. 7월과 8월에 개봉한 쇼퍼스 이별행과 감성행에 이어 9월에 쇼퍼스 김유행으로 관객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의 현명우 감독님과 이정현 배우님을 모시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자리에 오신 현명우 감독님과 이정현 배우님께서 인사 말씀과 또 스크린에서 영화를 보신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쇼퍼스 김여행 첫 번째 이야기의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의 연출을 맡은 현명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극장에서 개봉을 하게 되면서 직접 보러 가게 되었는데 김여행이라는 이름답게 약간 뭐랄까 되게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뭔가 감사한 마음도 함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정현 배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에서 BJ 보이즈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삼아 이렇게 찾아뵐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드린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를 함께 봐주실 많은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해서 열심히 만든 작품들이니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GV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영화가 굉장히 독특한 판타지, 약간 미스터리 그런 장르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구상하시게 된 계기와 또 이정현 배우님과 또 함께 하시게 된 계기랄까?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처음 구상하게 된 거는 제가 길을 걸으면서 노래를 듣다가 그냥 갑자기 이미지가 떠오른 건데 그게 어떤 노래냐면 이제 모차르트의 레퀴엠이라는 곡 중에 라크리모사라는 곡을 듣다가 그냥 이미지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마이크에다 대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그 안에서 하늘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라는 게 갑자기 떠올라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왠지 모르게 약간 매료됐던 것 같아요. 그 이미지 자체. 그래서 갑자기 시나리오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제 또 시나리오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남자 BJ 역 부분을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스쳐 지나간 배우분이 이정현 배우님이었어요. 진짜 그러다가 이제 남자 배우분을 구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정말 우연치 않게도 마지막쯤에 이제 프로필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정현 배우님께서는 이게 영화 시나리오 받아보셨을 때 처음에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사실은 영화의 시작에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들도 그러고 사실은 종교적인 색채가 어쩌면 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도 많고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어쩌면 되게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단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정말 명확한 주제의식이 있다 보니 정말 강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사실은 저에게는 재밌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하면서. 네. 근데 또 악이 어떻게 보면 좀 악한 역할이잖아요. 네.
그런 걸 맡으시는데 부담은 또 없으셨는지. 그 악을 사실은 그 인물은 사실은 모르고 행했기 때문에 즐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강했어가지고 영화 찍는 내내는 사실은 되게 어쩌면 너무 과하게 재밌게였던 것 같은데 그 재밌게가 저에게는 사실 초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아이에게는 악함이 아니었기를 바랬었고 그 악함을 깨닫는 순간 정말 마지막 그 부분이 갔을 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은 인지하는 게 맞지 않나였어서 악으로 접근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캐릭터를 네. 바라보았을 때. 네.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영화 얘기를 이렇게 할 텐데요.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화가 이제 종교적인 코드가 있잖아요. 뭐, 첫 영화부터 이제 지혜서, 성경의 지혜서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종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시작부터 종교적인 코드가 이제 강하게 이렇게 드러나요. 저희 그 처음에 쇼버스 매거진 때 그 감독님께서 인터뷰에서 이 영화가 쾌락주의에 함몰된 현대인들의 어떤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라고 이렇게 저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감독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죄악, 뭐, 혹시 뭐 종교적이거나, 뭐 종교적인 것과 관련된 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을, 이렇게 판타지 장르로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셨는데, 특별히 이런 어떤 세계관, 아까 그 음악을 듣고 영감을 떠오르셨다고 했을 때도, 제가 그 곡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설명을 들었을 때는 뭔가 하늘과 천상과 지상이 있고, 뭐, 이 어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상에 있는 어떤 인간들에게 내려보내는 어떤 메시지라든가, 그 말, 울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보면 영감을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런 종교적이거나 신화적인 그런 어떤 세계가, 그런 것들에 혹시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네, 평소에 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곡을 자주 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의 이 영화 자체가 그게 추모에 대한 미사곡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미지가 떠올랐으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이 전반적인 거를 다 끌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평소에 뭐 그런 약간 추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뭐 근원적인 질문이랄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약간 이런 좀 철학적인 그런 네네. 질문들 그런 질문을 평소에도 스스로 많이 하기도 하고 진짜 뭐 이거 하다가 갑자기 그 질문을 하기도 하고 저거 하다가 그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 약간 뭔가 추상적이고 뭐 말로 표현하기 좀 애매한 그것과 이제 뭐 사회적 문제 비상적인 문제들 그거를 이어줄 수 있는 통로로서 판타지를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도 그렇게 연출을 진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이정현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 영화가 이 굉장히 그 미장센이 굉장히 그 연출 영화 연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마치 어떻게 보면 그 BJ 보이지가 있는 공간은 마치 연극적인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사운드라든지 네. 이 어떤 이런 미장센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욕망을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이야기가 BJ 보이지를 연기하는 그 이정현 배우님 입장에서는 좀 숙제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캐릭터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뭐 변한다던가 물론 종국에는 어떤 순간이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면적인 그런 캐릭터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다든지 뭐 어떤 캐릭터를 뭐 어떻게 구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든지 이런 고민이 있으셨는지 사실은 이 캐릭터가 재밌는 캐릭터이면서도 어쨌든 행하고 있는 말들이나
아니면은 행동들이 사실은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은 캐릭터였잖아요. 뭐 어쨌든 돈을 위해서 무언가를 방송을 하면서 그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한 거였는데, 어쩌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어떤 무언가를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무언가가 무언가인지 모르고도 달려가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의 꿈이 뭐라고는 하지만 거기로 달려가는 길이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도 이 인물의 어긋난 그 쾌락이 이 아이에게는 어쨌든 그 돈이라는 목표, 하나의 수단. 이었다라고도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어쩌면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기도 하다 보니까 어쩌면 뉴스거리들에서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내가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떤 그림들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도. 사실은 미술적인 부분, 그 미장센적인 부분을 저는 영화가 편집되고 나서 테즈보크 배우님이랑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셨는지를 보게 된 거여서 전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놀랬었고, 너무 예뻤었고, 사실은 그 담겨 있는 모습들이. 그리고 감독님에 대해서도 되게 한번더 놀랬던 부분이었거든요, 저에게는 그 미장센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영화 찍는 데 동안은 그냥 연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공간도 정말 방한 곳이었거든요. 방한칸 안에서 모든 게 행해지는 거다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건 사실은 카메라와 스태프분들의 호흡 정도. 나머지는 저에게 그냥 진짜로 던져진 느낌이었어가지고 그 재미 안에서 그냥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봤을 때 그걸 배가해 주었던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감독님이 너무 이쁘게 그 채팅들, 글들도 그렇고, 저에겐 사실은 어떤 식으로 편집될지 몰랐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태주 배우님지 뭐이 자리에 안 계시긴 하지만, 그 안태주 배우님은 이 영화에서 이제 가상 공간 속인지 어떤 공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모호하게 저는 처리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가늠증적인 어떤 시선에 되게 노출된 피해자로서의 어떤 그런 여성과 동시에 또그뭐 이런 BJ 보이즈의 마지막 어떤 순간처럼 어떤 그 욕망에 빠진 그런 인간들을 거꾸로 관찰하는 또 어떤 관찰자의 입장이면서 좀 초월적인 그런 존재로서 또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초반에는 겁에 질려서 막 도망치다가 이후에는 좀 그런 어떤 신적인 또 한편으로는 몽환적인 그런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이렇게 그런 양극단의 어떤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감독님께서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피해자인 동시에 신적인 캐릭터에 좀 집중을 했고, 이제 그 초반 세상에서는 아예 피해자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는 이제 BJ 보이즈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약점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신의 힘 같은 걸로 군림하고자 하는 자를 표현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태주 배우님 역할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는 피해자지만 이제 동시에 그거를 바라보는 뭔가, 사실 뭐 보여지듯이 약간 예수의 역할을 어느 정도 부여를 하려고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무지에 의해서 자신이 뭐 누군가에게 신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자와 그 피해자지만 동시에 초월적인 존재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뭐 공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영화라는 그 매체도 어떻게 보면 뭐, 뭐 좋은 영화도 있지만 또안 그런 영상물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영화라는 어떤 도구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런
욕망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부추기는 그런 또 하나의 강력한 또 매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이런 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영화에 대한 영화 매체에 대한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관음증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과학적이거나 폭력적인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영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악 같은 거 그런 것들 많이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데 감독님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조금 더 감독님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에서 주제의식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표현의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높아도 또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근데 또 감독님 스스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절제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이 점에 대해서 또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배우님께도 또 어쨌든 연기를 통해서 또 어떤 캐릭터를 표현을 하는데 그건 또 연기자의 몫이잖아요. 네. 그러면 연기자가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 네. 그런 것들도 이 영화가 말하는 어떤 주제 이런 것 그 뭐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함으로써 내가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을 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혹시 뭐 고민 같은 것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영화 특성상 뭔가 더 과하게 가져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 이 이후에 촬영을 조금 더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편집 부분에서 잘라냈는데 이제 뭔가 과하다고 해서 이게 정확히 전달된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캐릭터 증명의 개인 측면을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저 또한도 다시 보게 되면서 어쩌면 내가 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거든요. 이게 과연 주제의식의 흐름, 이 이야기를 주는 그 밸런스를 어쩌면 좀 이 캐릭터의 연기가 조금은 망가지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었어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조절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믿고 저희는 따라가는 게 감독님이니까 편집적인 부분도 당연히 믿고 따라가는 부분이 감독님이니까 였던 건데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는 어쨌든 준비를 해서 나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사실은 배우마다 어쨌든 성향이 다르고 연기를 어떤 식으로 분석해 나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감독님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과정이 그래서 존재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상대 배우가 존재하는 이유 또한 어쨌든 같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며 연기하겠습니다. 그 배우로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노출이 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공포랄까 뭐 그런 지금의 시장이 되게 더 공포스럽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일련의 사건들이 어쩌면 아까 전에 제가 참고했다는 그 기사들이나 사건들이 어쩌면 우리 일하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도 되게 많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의 시선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미 나의 얼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가 보기에는 못된 사람, 누가 보기에는 아 저러면 안 되지 않아?가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싶고 재밌게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만큼 저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압박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서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공황이 조금 뭐 현대인들이 많은 병이라고 하지만
근데 공항이 많은 이유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많은 차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GV를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왔는데요. 두 분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단편 영화가 이제 이렇게 개봉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감독님과 배우님께서 생각하시는 단편 영화의 어떤 매력이랄까? 네. 뭔가 단편 영화의 매력은 이제 감독이 자기 색깔을 계속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완성이지만 과정인 것과 같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제 거기서 좋았던 것과 나빴던 것을 이제 구별을 하고 거기서 자기 색채를 더 입힌 다음에 그 다음 영화는 더 자기의 색깔이 강하게 묻어나온 과정으로서 되게 값진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실은 뭐 유튜브나 영상들을 봤을 때 많이들 있는 짧은 영상들이 많잖아요. 어쩌면 정말 지금 시대에 맞는 플랫폼이라고도 생각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어쨌든 조금씩 본인들의 색채가 강해지며 상업영화 아니면 장편영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긴 영상, 그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요즘에 OTT 시장이든 아니면 어떤 시장이든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개봉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럼 마치기 전에 지금 각자 앞으로 뭐 준비하고 계시는 어떤 작품이라든지 영화를 뭐 시나리오라든지 네. 구상하시고 계신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일들하고 또 이정혜 배우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또 역할 새로운 역할을 또 해보고 싶으신지 네. 한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다음 단편 영화의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창백한 푸른 점과 약간 비슷한 맥락을 가져가는 이렇게 정말 이 광활한 우주 안에 한 점일 뿐이고 이제 거기에 저희가 아는 뭐 위대한 정치가라든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던가 아니면 뭐 슈퍼스타 아니면 가난한 자 모두가 존재하는데 이제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를 시나리오로 준비를 하고 있고 빠르게 완성돼서 장르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영화의 장르는 어떻게 될까요? 장르도 왠지 판타지 같아요. 결국엔 판타지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판타지를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SF적인 느낌이랄까. 네. 열심히 뭔가 그런 주제들은 또 그게 그런 장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배우님. 저도 계속해서 이 일을 재밌게 하고 싶은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오디션과 미팅들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관객분들을 찾아뵈려고 많은 작품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아까 그것과도 조심스러운 게 연계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뭘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저는
내가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불안감이 항상 존재해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행복하게 작품 준비하면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쇼퍼스 프로젝트는 다음 달 10월 말 쇼퍼스 섬특행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갑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굿즈 세트도 증정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후 12월까지 매월 개봉하는 감독행, 배우행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에케오모 이 사람을 보라의 G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